와, 이거 진짜 같다. 얘는 진짜 사람이다. 빨갛게. 500채 중에 네 번째다.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고. 와. 자, 뉴욕 주인들이 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 거냐. 바로 옆에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박스, 이 녀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규어 시장에서 가장 핫하디 핫하다는 이 녀석, 바로 퀸 스튜디오 1:3 스태츄 히스레저 조커 되겠습니다. 아, 정말 어렵게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히스레저 풀바디 스태츄가 스페셜 버전으로 500채 한정이 나왔는데, 500채 한정이 예약 받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품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 일반판도 지금 품절인데 한정판이 아니니까 뭐 다시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 박스 자체도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3분의 1 스케일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좀 생소해요 다소. 하지만 요즘에 J&D 스튜디오의 조커라든지 블리치웨이 콜라보 프라임원의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3분의 1 스케일을 많이 내주고, 요 녀석은 퀸 스튜디오의 히스레저 조커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과 더불어서 다크나이트 배트맨까지도 뭐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녀석 풀 구성이 10.5kg, 좀 굉장히 좀 묵직한 녀석이고, 카톤박스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는데 왜 안 뜯어놨냐? 여기 보시면 500채 한정 중에 넘버링이 무려 4번이라는 거, 요거 자랑하려고 한번 박스를 아직 안 뜯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퀸 스튜디오는 1:1 버스트들을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엄청난 퀄리티, 원더우먼이라든지 헐크, 로키 이런 녀석들이 진짜 피델트 페어나 이런 코미콘 가서 실물로 보고 아주 지렸었던 뭐 그런 녀석들인데, 이걸 제가 수소문하면서 이 퀸 스튜디오 총판이 칠링 피규어 샵이더라고요. 그래서 칠링 피규어 사장님과 이렇게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1:1 버스들도 한 채씩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워낙 고가입니다. 최고 싼 게 100만 원 중반대부터 해서 식무 작업 들어간 비싼 것들은 막 4,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고 빌려서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돌 데도 없어 사실은. 그거 내가 못 사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돌 데 없어서, 공간이 없어 해서 씁쓸하네. 아, 3분의 1 스케일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누구랑 둘 거야? 쿼터 스케일 조커 사놨고, 쿼터 스케일 뭐 배트맨이랑 이런 거 사놨는데 걔네들이랑은 못 둬요. 단독 전시가 답이다. 단독 장식장을 또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나 이제는 뭐 이거는 거 전문가지? 살살살살살살 했어. 우와, 한참 올라갑니다. 이게 뒤편인 것 같아요. 뒤편은 흑백으로 히스레저의 얼굴이 사악하게 웃는 앞모습도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퀸 스튜디오를 지나면 여기가 앞쪽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썸네일 각인가? 와, 여기 DC라고 써있고 더 조커라고 써있습니다. 더 다크나이트의 트릴로지 배트맨 3부작 중에서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전설이죠? 히스레저 조커입니다. 제가 4분의 1 스태츄로도 보여드렸었고, 쿼터 스케일 액션 피규어로도 보여드렸었고, 12인치 액션 피규어로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조커. 하지만 3분의 1 스태츄가 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페셜 버전과 일반 버전이 있는데, 이 조커의 스페셜 버전은 머리가 무려 신부입니다. 그래서 500채 한정으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고, 이 녀석은 169만 원, 조형모로 되어 있는 일반판은 13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나왔던 그 녀석들은 가격대가 더 비쌉니다. 블리치웨이 쪽은 180만 원대, J&D 스튜디오 고주님의 아서 플랙은 28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퀸 스튜디오의 이 조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요거는 2층 구성이 아니고 1층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뭐 위에 아무것도 없고 열어볼까요? 뭐야, 형체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베이스. 뭐야?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헤드 놓는 데 아닌가요? 벼 있는데? 또 없다고. 전에 나 조커 그거도 헤드 없었는데? 뭐야? 잠깐만. 가장 중요한 헤드가 없는데? 네. 그때도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이거 잠깐만. 일단은 뜯었으니까 모티기어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와, 베이스 진짜 멋있다. 어디가 펴? 여기가 펴구나. 뭐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트맨 시그널 로고 앞에 K라고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 J-O-K-E-R. 여기에 이제 조커를 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멋있는 마룻바닥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질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배트맨 마크 트릴로지 더 다크나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쪽에 더 조커, 그리고 넘버링 500개 중에 4번이라고 황금색으로 글씨를 그냥 쓴 것 같아요. 펜으로. 이건 뭐야?
이것도 이런 것도 되어 있네요. 500 체중의 네 번째다. 저는 이런 넘버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요건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놔야 되나 보다.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의자로 보입니다. 의자. 의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철공소에서 재단해온 듯한 느낌의 목숨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어딘가 하나를 뚝 떼운 듯한 느낌의 의자입니다. 벽돌 하나 반 무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벽돌보다도 무거운 뭐 그런 느낌이고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뭔지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은 일반판 원래 조형모가 들어가 있는 피규어의 헤드는 아마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것 같고 스페셜판에는 식모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살짝 보이죠? 요 정도만 봐도 지금 대단한데 몸체를 먼저 보이고 요 녀석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사이드쇼나 핫토이의 쿼터 스케일이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옷이 이게 다 그래? 어머. 바디 자체는 의자에 앉는 듯한 포즈에 손을 이렇게 허벅지에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크기입니다. 와, 이 손 씨. 손가락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손에 빨간 자국 나 있는 것까지 손가락이 좀 약간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셔츠랑 이 넥타이 폴리 소재라 살짝 되어 있는 것 같고 겉옷, 베스트랑 바지 이런 것들은 천 소재입니다. 양말은 진짜 약간 양말 재질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이 헤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헤드가 와... 짱납니다. 우와. 일반판과 다르게 식모로 되어 있죠. 굉장히 보솔보솔한 머리들. 이게 머리 만지는데 진짜 사람 머리 같아요. 사실 이게 6분의 1 스케일의 식모 자체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이유가 머리카락 굵기 자체가 그렇게 좀 안 되잖아요. 쿼터 이상, 3분의 1 스케일 이상이 좀 되면 굵기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눈은 살짝 위를 보고 있고 촉촉한 느낌들 그리고 이렇게 입술 살짝 하나 올라가 있는데 빨갛게 반짝반짝이는 이런 모습 이런 데는 살짝 조형해서 이렇게 식모로 넘어가는 부분들 뭐 이마 라인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열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조커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뒤에는 미역 느낌의 녹색 금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진짜 같다. 얘는 진짜 사람이다. 얘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퀸스튜디오에서 1:1 사이즈 사람 같다 사람 같다 하지만 3분의 1 스케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피규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뒤에는 뭐 조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줌마 같기도 한데 조형모도 궁금하네요. 이 조형모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배트맨 뒤에 서 있는 느낌으로 하나 또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녀석까지 탐이 납니다. 크리스찬 베일 식모 버전이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거는 180만 원대로 가고 배트맨의 원래 헤드만 들어 있는 거는 13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서서 뒀을 때는 원작 보증과 함께 또 엄청난 포스의 컬렉션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조커 크기 비교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인치랑은 어느 정도의 크기 비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은 12인치 요 녀석은 20인치가 넘습니다. 3분의 1 스케일 쿼터 스케일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기 비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3분의 1, 12인치, 6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쿼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했는데 가져와 보니까 앉은키랑 선키랑 거의 같을 정도의 크기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 자체의 이 조형도 사이드쇼한테 미안하지만 비교가 좀 안 됩니다. 이 녀석 자체가 현재 나온 히스레저의 조커 중에서는 또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나. 물론 액션 피규어 중에서는 단연 이 DX11이겠죠. 이 녀석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크기 비교인 거지 자체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또 이상훈 TV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이 전시해놓을 라이트 박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so serious? 죄송합니다. 벽에도 붙일 수 있고 그냥 위에 이렇게 얹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라이트박스입니다. 요거도 가격대는 이제 10만 원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고 글로리 원데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가지고 요거를 또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저것도 같이 할까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다크나이트 시리즈여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요런 식으로 뭐 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약간 그죠 우리 비상구 느낌처럼 그죠 비쳐서 라이트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녀석은 조금 더
심플합니다. 이렇게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트맨의 심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건 없는 것 같아요. 어? 박스는 큰데 좀 작게 나오네요. 오, 거울이네. 이건 지문 묻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촬영하는 거 네, 다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다라는 느낌이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걸 수 있게 여기에 네, 단자가 있습니다. 불까지 한번 일단 켜볼게요. 여러분 일단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좋아요 누르세요, 여러분들. 전선을 연결을 하고 따로 콘센트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켜보면 아, 이런 느낌. 오! 오, 대박! 끄면 안 나와, 조커가. 근데 키면은, 오, 이거다. 야,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그림이랑 좀 사실은 좀 달라서, 어? 왜 이거 다르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전혀 위아래가 다르지만, 불을 켜보면 위아래가 같아지는 그런 느낌. 다크나이트 라이트박스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오, 이것도 멋있네. 요 녀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라이트 온? 네. 그냥 라이트 온이네. 이거만 하고 이거 봤더니, 아, 이거 먼저 보여드릴걸. 아, 근데 이거 멋있지 않나요? 요런 식으로 라이트 박스를 같이 피규어 앞에 좀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아니면, 어, 여기가 DC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조커 라인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 박스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킨 스튜디오에서 계속 나오는 1:1 버스트나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들도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풍성해지게 만들어주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